여러분, 오늘은 새벽 일찍 광어 낚시배를 타러 왔습니다. 오늘은 광어 다운샷이라는 걸 할 건데 옆에 우리 까망 형님 같이 하고요. 또 가면은 두 분이 더 있습니다. 넷이서 광어 내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차에 황소개구리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내게 진 사람은 입에다가 황소개구리 뽀뽀하기. 아, 너무 좋지. 배 일단 먼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바로 던져볼 건데 오늘 같이 하실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톱밥 발라버리려고. 낚시하는 미들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갑오징어 제가 개쳐 발랐죠. 그리고 저번에 광어 다운샷 같이 했었는데 저번에도 제가 또 이겼습니다. 나 지금 잠도 안 잤어, 너 이기려고.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했던 서현인데. 오빠한테 개쳐발렸어. 근데 광어는 저번에도 같이 했었는데 전부 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출항 전에 서현이가 나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알아? 아빠, 그 나중에. 알겠어. 오빠가 미드류 누나 개쳐발라야 재밌는 거 알죠? 오빠 진실의 방으로. 오빠 입이 가벼운다. 배에 다른 분들도 많이 타 계시거든요. 자, 첫 수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아, 광어입니다. 광어. 오늘 이 광어 잡으러 왔는데 오늘 지면은 황소개구리 아가리 뽀뽀 괜찮아? 아, 이게 아니, 꼴찌 한 명만. 꼴찌 한 명만. 꼴찌 한 명만. 누가 걸릴 것 같아? 나는 안 걸리지. 나 미드류 누나. 나 오늘 안 자. 밥 안 먹어. 히트야? 히트. 왔어? 뭐 같아? 뭐 같아? 아, 너 잘하네. 근데 너 진짜 내가 또 오빠 이기겠네. 꾸러기야, 죄송합니다. 광어 같아요 라고 했잖아. 잠깐만, 잠깐만. 게으러기야, 게으러. 광어를 못해가지고. 변명개하고 있네. 다운샷 채비는 자, 이렇게 뽕돌 달고 위에 지렁이 끼는데 이 지렁이 빨간색이 잘 먹힌다고 해서 빨간색 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플라이어 그래. 자, 일단 바닥을 찍어주고. 나 방해하지 마. 먼저 내려. 먼저 잡을 기회 줄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마. 야, 한 마리 잡으면 너 죽어. 켜있어? 카메라 켜있어. 왔어? 광어예요? 도망가요 제발. 이거는 광어예요. 우와, 뭐야. 아예. 이야, 진짜 대박이다. 와, 가만히 다운샷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형, 뭐야. 낚시 쉬워, 낚시 쉬워. 그래, 이게 조심자에 그게 있다니까. 나 미드류 나 꼴찌 할 것 같은데? 근데 서현아, 너 오늘 좀 잠잠하다. 인제 시작해. 아, 그래. 아, 오늘 까만 형이랑 팀전 했어야 되는데. 나 개구리랑 키스하게 될 거야. 지금 진짜 좀 어지러워. 형님, 팀전이죠? 팀전이었어? 야, 너 그렇게. 오늘은 K전입니다. 막 이러는 거로 갑자기 팀전? 어땠어요? 팀전 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딱 올렸지. 아, 이게 바늘 차이거든. 바늘 잘 써요. 바늘 챔질이 잘 되는 바늘하고 챔질이 안 되는 바늘이거든. 아, 네, 이거 챔질이 잘 되니까 한 번에 잡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마. 야, 이걸 써먹을 지금. 우와, 저희 지금 1대0이죠? 어, 이거 어디 처음이야? 오빠 잡으면 나 잡을 수 있어. 그래. 미래가 보인다. 오늘 황소개구리랑 키스하는. 누나, 이거 뽕돌이 바닥에 다. 아니. 형님, 이거 뽕돌이 바닥에. 아, 미안. 상대를 잘못 물어봤네. 줄이 늘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아, 알겠습니다, 형님. 파이팅. 왔다. 아니야, 이거 광어야. 야, 왔어. 자. 얼굴 보여줘. 와!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야! 쉬운데? 얼마 없는데? 어, 왜 못 잡아? 진짜로 이거 말이 안 돼. 황소개구리와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초베르. 쳐봐라. 진짜 열받아. 자, 제가 잡은 광어 저기다가 킵해줄게요. 들어가라. 어, 왜 못 잡아 이거? 아니, 너무 쉬운데 진짜로? 사나, 어떻게 안 하면은 그 약간 아니다, 겪어봐. 그 누나 바닥에서 뽕돌을 대지 않고 살짝 띄운다 했잖아.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 아. 할 수 있어? 방송 개구리와의 키스를 할 수 있어? 아니. 아, 근데 잠깐만, 둘 다 만약에 못 잡으면 어떡할 거야? 언니한테 양보해야죠. 아, 그래. 유튜버잖아요. 먹큐 발언하려고. 근데 누나 작년 그 별명 알지? 우럭공주였던 거. 근데 우럭도 못 잡았어. 건지면 우럭만 건지더라고요. 아니, 저번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셨다며. 어, 항구에서 지나가다가 보더니 어? 광어 따져 진짜 못하던데 이러고 왔어. 야, 왔어. 광어야? 야, 진짜 미루. 와, 역시 광어의 저주. 아, 미드리나 나 혼자 꼴찌야. 작년처럼 또 이런다고. 내 맛에 이거 옷부터 운명이야. 황소개구리 옷이야. 혹시 안 해도 황소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지. 왔다. 진짜야? 광어야? 어, 당연하지. 제발 우럭. 파워야.
떨고? 광어 아니야! 떨궈줘요! 대박 울어, 대박 울어, 놀래미. 빠져, 빠져, 빠져. 사이즈 줄까? 사이즈 줘. 우와, 사이즈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오, 사이즈 좋다. 네. 야, 봤냐? 봤냐? 어, 자, 야, 야, 잘하네. 이 누나 지금 행세 보니까 이기면 안 되겠네. 아, 잘했다. 이게 광어지. 아, 이게, 아. 까마귀 힌트. 와, 절대 이기게 두면 안 되겠다. 아, 광어 싫어. 와, 장난 아니네. 어머, 살 뻔다. 어머, 어머. 야, 이 양반 절대 이기게 두면 안 돼. 어, 무조건 황소의 얼굴에 키스시켜야 돼. 야, 서현아, 무조건이다. 야, 말했어, 똑같으면 우리 3대1로 바뀌었어, 지금. 미드를 나간 한 마리 개빡친 게 뭐냐면, 저희 1대1대1대1인데, 1대1대1대1.8 느낌이라고, 자기는. 1.8. 진짜 개빡친다. 야, 서현아, 아, 잘한다, 우리 팀. 사이즈 어떤 거 같아, 사이즈? 아까랑 비슷해? 보다 작아요. 어색한 거? 네. 언니, 근데 말 있으니까. 아, 맞다. 와, 어, 사이즈 좋다. 2대 1.8. 와, 까마귀! 사이즈 어때요? 오, 어, 좋아? 제발 울어. 광어야? 와, 뭐야? 아니, 나를 뭘로 모르는 거야?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아, 이거 또 미드로 나랑 싸우네, 또. 야, 1대 1.8. 자, 잡아볼게요, 진짜. 롯데다, 황소기를 키스하겠다. 아, 지금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가지고, 미드로이나 무조건 놀려야 돼. 왔어? 맞아? 그런 거 같아. 우럭인 거 같지, 근데? 아니? 광어야? 안 돼! 아닌 거 같아, 아니야. 빠졌어? 빠졌어. 아. 오, 씨. 어, 심장 개쫄깃하네. 와, 입이 마르네.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아, 웜이 아, 이상해? 네. 웜이 이상해서? 우리 왜 못 잡는지 알 것 같다. 바꿔줘야 돼요? 바꿀게요. 네. 됐어? 그리고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매듭을 일자로 이렇게. 너의 기운을 받아볼게. 우리의 목표는 미돌이다. 잡아야 돼요. 우리 아침에 그린 그림 있어. 서현아, 근데 나랑 까마귀님이 집에 가면 괜찮은데 너는 여기 남아있는데 괜찮아. 아, 저 오늘 무조건 마지막. 어, 진짜 마지막이야. 왔다! 왔어! 왔어! 어휴, 어휴, 맛있어. 야, 이거 서현아, 원 바꾸니까 바로 온다? 우럭. 아니야, 이거 절대 우럭일 수가 없어. 이거 못 알아. 광어! 예! 오, 잡았다. 어우야. 정해진 것 같다. 서현아, 아, 고맙다. 개구리 뽀뽀, 개구리 뽀뽀. 개구리 뽀뽀.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2대 1.8. 1.8 인정해줄게. 야, 자연산 죽인다. 아, 두 마리 못 잡은 사람도 있어? 쳐봐라, 쳐봐라. 됐다. 미덕이다. 내가 진짜 영혼을 다해. 그래, 그래, 그래. 누나, 웜 체크했어? 자, 2대2대2대1입니다. 세 마리 가면은 진짜 이거 좀 범접 못한다. 빨리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용왕님이 유튜브 각 잡아주는 거야, 누나. 다음에 타이라바 하든가, 누나 주전 뭐 타이라바 라매. 다음에 하든가. 그때도 뭐 비슷할 것 같아. 미역이 오빠! 나 이거 가줘. 누나, 개구리 키스할 때 고개 45도 돌려줘야 돼, 알겠지? 우리가 개구리 눌러서 입 벌려줄게. 몇 년 만에 뽑은데 지금 내 개구리하고 못 뽑는다. 자, 여러분 지금 1시간 반 남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마리 싸운 것 같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빨리 잡으면은 격차 벌어져가지고 100% 미도리 누나가 황소개구리 키스할 것 같아. 아, 참 진짜 토와중인데 거슬리겠다. 안 돼! 안 돼! 떨어지게 해줄게래. 와, 뭐야? 야, 개구리. 뭐야? 아, 우럭이 나왔어! 우럭이 나! 우럭이 나! 우럭공주, 우럭공주. 와, 진짜 대단하다. 봐봐, 우와. 와, 진짜 커, 우럭. 와, 진짜 커. 오짜야? 와, 진짜 개부럽다. 아, 뭐야, 세연아. 미드로야, 표정 봐봐. 야, 광어. 와, 성광! 2광, 2광, 1.8광! 일단, 1등이랑 꼴찌 확정. 안 돼! 근데, 우럭 같아. 왜냐면, 너무 꺾였어. 봐봐. 이거 봐봐, 누나. 뜰채도 안 오잖아, 지금. 우럭이야? 와, 개커! 와, 우럭공주! 역시. 왔어요, 혜님!
이렇게 확인사살 시키는구만. 형님 광어예요? 나이스. 와, 서현이 왔어. 와또리 와또리. 미도리는 롯데또리. 와, 사광. 어, 안 돼! 안 돼! 제발 우럭! 제발 우럭! 진짜 우럭이면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그래? 다 광어인데 누나가 어울리면 우럭이야. 와, 진짜 신기하다. 뭐야, 광어야, 광어! 오광! 자, 방생. 작은이가 방생할게요. 그러니까. 왔다! 와! 그렇지! 왔다! 와또리 마또리 미도리 롯데또리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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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맴이 걷었고요. 아가 드롭볼 할까요? 야, 그래. 야, 이거 아, 작아도 돼. 작아도 돼. 작아도 돼.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요거는 사이즈 애매하니까 방생. 네, 방생, 방생. 자, 저거는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자, 가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경기 끝. 너무 재밌었다. 너무 길사고가. 너무 재밌었다. 까망은이 3광, 서현이 5광, 저 3광. 자, 1광 해 가지고 역시 또 작년이랑 똑같이 과월을 개쳐 발랐습니다. 플러스 개구리 키스. 자, 이제 바로 입항 해 가지고요. 황소 개구리 키스 보여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됐다, 서현아. 형님, 계획대로 됐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계획을 안 해도 이렇게 될 거였어. 황소개구리야, 인간이랑 키스하는 거 처음 보네요. 와. 자, 여기서 저는 광어 한 마리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지 가서 바로 개구리 키스 보여드릴게요. 누나, 누나, 무슨 업무 보는 척 하지 마. 개구리 가지고 왔어. 자, 여기 있습니다. 진짜 개구리예요. 저희가 컨텐츠 하느라 이 동네에서 잡아온 겁니다. 여기 뒷배경은 해놨어요, 여기다. 아니, 뽀뽀 어디 잡았는데? 입에다가. 아! 이렇게 잡는 거야. 일로 와! 언제 개구리 왕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진짜로 잠깐만. 아, 나 못하겠어. 눈 감아, 눈 감아. 여기서, 눈 감고. 여기에서? 아, 나 알겠어. 잠깐만. 처음 봤어. 아, 눈 감고. 아, 잠깐만. 알았어. 아! 야, 괜찮아. 잠깐만, 아, 대신에 짧게 할게. 알았어, 알았어. 야. 손이 어떻게 진짜로? 오, 씨. 아니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안 살아있다니까, 너. 죽었어, 내가. 빡빡하잖아. 배가 볼록하면 내가 배가를 누르는 거야. 진짜, 그 이렇게 할게, 누나. 이게 누나 입이면은. 그, 어. 입 여기다 꼭 해야 돼. 자, 지금 다 구경. 자, 지금 바깥쪽까지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날아서 미도리 입이랑 키스하는 거야. 아, 하나 누나 눈 감아. 진짜 한다. 아. 우리 자기예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죽었다며. 죽어서 부패한 거랑 하는 거보다 낫잖아. 다시 저희가 처분해줄게요. 이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누나.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이 눕기 따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뭐. 다음에 다른 거랑 키스하고. 아, 이제 다 할 수 있어. 제 아저씨는 데리고 갈게요. 아, 저 개구리 왕자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광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지금 요 광어를 보시면은 60cm가량 되거든요. 자, 이제 요거를 손질해서 먹을 건데, 손질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딱 여기 상단 보시면은 유료 광고 포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감사하게도 광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랑해요. 자, 어떤 광고냐면요. 저번에 제가 스픽이라고 영어 광고를 받았었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헌터파님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어플을 다운을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또다시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I have to play speak. A book. Yep. And then that 화면 you can see. And 하단 사이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o that bar click. And I can say 리바 한국말로 할게요. 자, 여기는 AI인 스픽 튜터랑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Hello tutor, I'm handsome guy. 이전에 제가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요럴 때 또 영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영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AI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참 너무 저는 신기합니다. 내가 들은 거를 바로 그냥 번역해가지고 드르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Are you pretty? 방금 한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아, 외모가 없어. 아, 하긴 저처럼 생긴 외모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좀 궁금한 게 이제 제가 광어를 손질을 하고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선 손질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한글은 그냥 생선 손질 이게 딱 끝인데, 여기는 이제 요리하기 전에 물고기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를 손질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나 봐요. 근데 저번에 제가 AI한테 군소를 물어봤는데 군소를 알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혹시 광어도 알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 광어, 영어로 뭐예요? 우와, 실미쳤다. 이게 AI 기반으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엔간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근데 그 광어 말라가겠는데? 광어 손질하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국민생선 광어를 손질을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광어를 먹을 때 보통 이제 내장을 빼서 먹는데, 이 광어의 손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내장만 그냥 따기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보통 이 광어를 손질할 때 머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이아몬드형으로 따가지고 머리를 딱 빼면은 내장이 같이 딸려 나오는 구조로 애들이 대가리에 내장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대가리랑 전부 다 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장을 따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들 바로 칼질 당하러 가자. 플라이어를 저 멀리 꺼져버려. 광어의 비늘이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벗겨져야 돼요. 와우, 비늘이 엄청 작아요. 보이시죠? 륵상 륵상 이렇게 다 됐으면 얼굴 한번 딱 들어주고 펀치 한 대 매기고 바로 플라이어 가래. 도착했다 광어령 신아. 자, 근데 이 광어로 오늘 뭘 요리해서 먹을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자, 뭐냐, 바로 광어 통 소금구이를 해서 먹어보자. 이게 어떤 요리냐면요, 요 냄비에 바닥에 소금을 깔고 그 위에 광어를 넣고 위에 다시 소금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 같은 거를 태워가지고 소금에서 아주 천천히 쪄지면서 오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광어 통구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소금에 한번 담가보도록 할게요. 소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일단 최대한 지금 많이 사놨거든요. 장모님이 소금 굉장히 탐내더라고. 요새 소금 비싸다고. 난 너가 찍은 줄 알고 엄마 가져가 했는데. 와, 가져갔으면 이거 다시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네 장모님 죄송한데 소금 안 찍어서 달라고. 뭐 사위 어떻게 저때가 뺐나 사위 새끼야 갑자기. 소금을 바닥에 다 깔아줄게요. 광어를 이렇게 놓습니다. 광어 위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광어 소금 무덤을 만들어줬으면은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밖의 온도 영하 5도입니다 롯데했습니다. 리바. 광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광어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중에 람나무 장작이 팔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가 화로대가 없습니다. 화로대가. 자, 그래서 이 주변에 돌을 이용해가지고 화로대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엄청 무거울 것 같진 않거든요. 저거 한번 옮겨 볼게요. 요새 헬스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둘. 가벼운데 맛이 없어요. 든 돌이. 아, 맛있네. 플라이 아가리. 플라이 아가리. 은혜와 함께 양옆에 돌을 쌓으면서 이 집에 이사오고 정말 많은 추억 얘기를 했는데, 어떤 추억을 조져볼까? 이거다! 추억은 무슨 로카시오 로슬까? 플라이어. Yes, I'm genius! 오케이, 여러분, 자연 화로테 완성됐습니다. 불을 한번 지피기 전에, 자, 요런 게 있더라고요. 파이어콘 해가지고 그 옥수수. 야, 까마귀, 개르키야! 파이어! 착하지? 불을 한번 붙여줄게요. 야! 진짜 이 몽둥이로 대가리 깨가지고 가마우지처럼 쳐먹는다. 갔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장작을 이제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와! 파이어! 자, 이 장작에도 불을 더 붙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장작이 어느 정도 붙었거든요, 지금? 어우, 좋다. 이거 완전 보세요, 여러분. 자연 아닙니까, 이거 자연? 그래, 이런 것. 아씨, 펀치랄게야. 이 장작이 얼마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 같은 걸 좀 구해와야 돼요. 지푸라기 한번 찾으러 가볼게. 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게 다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잡초예요, 잡초. 이게 진짜 그냥 천연 뗄감입니다, 천연 뗄감. 저희 집에 불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 근처 불나잖아요. 저희 집 롯데요, 진짜. 지렸다, 여러분. 진짜 활활 탄다, 그죠? 사이에다가 이제 이 뗄감을 넣어줍니다. 으아, 이야. 야, 이 소리 들으시죠? 광어가 어떻게 익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위에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럭 그러... 연기는 롯나 잘생긴 애기들한테만 온다더니 나한테 부르지 말고 꺼져 못생긴 거 아니까. 위에가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고 장작을 하나 꺼냅니다. 요거를 요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위에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숯을 계속 보충을 하면서 익힌 숯은 다시 위로 올리고. 자, 근데 이 불이 조금 꺼져야 돼요. 직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자, 불 끌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산소 차단.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불 개세네, 이렇게 이거. 하나 둘 셋 넷 일곱. 봐봐, 꺼졌죠, 여러분. 개쎄네, 꺼져라, 그냥. 여기다 수치. 잠깐만. 이 집게 쓰니까 개 찐따 같죠? 필요 없어요, 버려요. 아니, 여긴 들어가. 아, 뜨거워. 자, 지금 밑에 불이 꺼져가야 되거든요. 뽑아야 하래. 엄청난 뗄감 효과를 주면서 잡초까지 제거해가지고 오늘 은혜한테 이쁜 짓 하는 거니까 둘째 새끼 겁니다. 불러 일으켜라. 화력.
그렇지 그렇지. 붙어라 불 붙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사실은 3일 뒤에 인도네시아 정글로 떠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도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쓴다 그래요. 물고기 잡아서 요리를 할 건데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로 이 생선 요리에 대해서 스픽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스픽에 들어가시면은 아래 두 번째 목록 보시면 프리톡이란 게 있습니다. 자, 요 프리톡 들어가면은 뭐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의 영어 주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숨 막히는 사랑 고백 뭐 이런 거 있고, 막 아, 갑자기 은혜가 제 바지가랑이 자꾸 막 사귀어달라고 결혼 해달라고 막 졸랐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중국어도요. 니하오마 니시 팔로 마이 개시빠. 아, 이건 욕이구나. 쭉 찾아봐도 지금 생선 요리나 생선 손질에 관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나만의 시나리오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딱 눌러요. 그리고 뭐 나의 역할 이러면 제자, AI 역할, 선생, 생선 요리라고 대화 시작을 딱 누르잖아요. Welcome to our cooking class. 자, 요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야외에서 지금 요러고 누워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와이파이가 굉장히 느립니다. 실내에 잠깐 들어갈게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해봤습니다. 생선 소금구이를 아시나요? 이렇게 바로 번역해서. Grilling fish with salt is a classic. 아, 이 말 끊지 마라.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소금 쳐가지고 구이로 하는 그런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코리아 전통이죠. 소금에 덮어가지고 한 거. 요런 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은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걸 한번 얘기해볼게요. Yes, please. Can you show me how to grill fish with salt? Choose a firm-fleshed fish. 그건 나도 알아, 이 렉이야. apologize. 레이키 리을을 하는구나 너. 너무 영리해요 진짜. 이 두 번째 단락 있죠. Yes, please. 이거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완벽한 표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위에 제가 Yes, I did. Do you know how to grill fish salt?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는 이제 알려줍니다. Yes, I did 대신 Yes, I do로 대답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구나를 말해주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착해. 제가 무언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려요. 제가 죄송해요. I'm so sorry. I'm 다혈질. That's alright. 대혈기. 죄송한데 제 이름이 다혈치가 돼버렸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왼쪽에 AI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발음을 듣고 싶다 하면은 글 하단에 스피커 모양 있잖아요. 자, 요거를 누르면은 한 번 더 발음이 됩니다. That's alright. 대혈기. 다혈치라고 얘기하지만 이분 발음은 거의 데리야끼라고 말하는데, 내가 데리야끼 소스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게 위에서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Goodbye. 대혈기. 대리야기 개빡치네. 이렇게 레슨이 끝나면은 이제 복습할 메인 컨셉이란 게 나옵니다. 레슨 시작하기 누르면은 아까 Yes, I did라고 한 거를 Yes, I do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내가 틀렸던 문장에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덕에 스픽이라는 어플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처럼 했던 것 중에 원하는 주제와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실전에 이제 갔을 때 미리 예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픽에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고정 댓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이제 다시 저는 땔감 쳐넣으러 갈게요. 리발. 지금 대략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2시간 정도 쭉 조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를 아 뜨거. 똑같이 이렇게 불을 아 뜨거 뜨거 뜨거. 이거를 내리고 아 뜨거 뜨거. 씨. 안 되겠다. 장작을 하나 새로운 거 하나 넣을게. 아 뜨거. 씨. 넣었던 장작을 다시 빼고 위로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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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에 리발. 은혜야 아니야 아니야 은혜야 나 너랑 반대 아 네. 다행이다. 꿈에서 은혜랑 또 사귈 뻔했네. 자, 여러분 이제 다 된 것 같거든요. 자, 요거 이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씨. 아야. 자, 이제 여기서 광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발 이거 쓰라.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자, 확인. 일단 위에 있는 숯을 다 걷어줍니다. 자, 이제 한번 걷어볼게요. 오, 엄청 잘 익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건지지? 지금 꼬리를 잡으면은 꼬리가 뭉개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와, 이 살이에요 지금 다. 이야, 씨, 미쳤는데? 자, 일단 이 옆에 도마를 하나 두고, 자, 꼬리 이쪽에 두고. 이야, 이거 온전한 상태로는 못 꺼내겠는데? 우와, 씨. 자,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좀 해볼게요. 우와, 씨. 오, 알이다, 알. 광어에 알이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 알도. 아이 뭐야 알이 아니야. 아유 내장이네. 일단 형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광어 소금 비빔밥 합니다. 이거 와서 드실 분 드세요 이 비빔밥. 자 여러분 요 부분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소금이 우와 막 이렇게 지금 굳어가지고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뒤집으면은 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야 소금이 많이 안 묻은. 자 요 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밥. 할렐루야 환상. 와 진짜 맛있습니다. 저번에 브라운성을 통으로 튀겼을 때는 그 브라운성의 기름기와 튀김류의 그 기름기가 같이 해가지고 더욱 맛있게 좀 풍미있게 느껴졌는데 요거는 어떤 맛이냐면 소금의 조린 느낌이기 때문에 기름기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촉촉해요. 삼치 구이에서 되게 촉촉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혀 짜지 않아요. 일단 간이 너무 좋아요. 천천히 스며들었기 때문에 진짜 간이 적당합니다. 우와 이거 야 이거 지금 추운 데서 너무 기다려서 먹어서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한겨울에 군대에서 새벽에 근무 쓰고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꼭 선임이랑 먹는 라면이 맛있어요. 왜냐면 약간 그 긴장감 속에서 언제 혼날지 모르는 상황에 라면을 한 가닥씩 입에 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되게 조여지는 그런 맛. 혹시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광어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런 거 할 마당이 있다 진짜 꼭 한번 해 드셔 먹어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할 거란 거. 난 세상의 왕따야 리발. 우와 살 으스러진 거. 이거 뼈 봐봐요 뼈. 뿅 뿅. 자 요 부분 어디냐면은 여기가 아까 내장이었거든요. 내장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 또 맛이야. 아 택배 왔네. 갑자기 갯벌춤 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갯벌춤 하네. 가시면 할게요. 일단 저 혼자 맛볼게요. 맛있어요 여기. 맛있다.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거였으면 단지 드셔보라고 이게 했을 것 같은데 저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도마에 석탄 깔아놓고 처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와 꼬리 진짜 개맛있습니다 여러분. 꼬리 진짜 미쳤네. 그래 이 텐션이지 지금. 둘 다 뻘쭘한 상황이었어요. 왜 저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오면 사실 쑥스럽잖아요. 저분은 멀리서 제 걸 봤어요. 저 새끼 석탄도 처먹네 이렇게 보셨을까봐. 와 꼬리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흘려가지고 진짜 잘 익었거든요. 이 반대편 지금 소금 덩어리에서 이거 먹잖아요. 바로 고혈압 걸려가지고 여기 뒤에서 쓰러졌어. 여기 돌에 머리 쳐박고 피 철철 흘리면서 은혜는 방구석에서 엉엉 쳐울어. 이야 역시 어두껌미라고 했습니다. 초발. 아, 이게 1등인데, 1등이다. 야. 야, 거저 까마귀 이리 말할게요. 니는 하나도 안 쑥스러워, 내가.